오늘 집회했다고 그러죠? 예전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. 아, 요새는 우리 친구들이 만나기라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. 뭐 한 30분 정도는 뭐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, 아주. 오늘 TV 보는 거를요, 좀 보람으로 느끼고요. 앞으로 인도네시아하고 싸웠을 때도요, 아주 꼭 이겼으면 좋겠지만 발만 이렇게 움직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전화가요, 안 돼요. 굉장히 급한 전화인데 속상해 죽겠어요.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급한 김에 조금 했죠. 규모 건물일수록 건물의 어떤 권위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기 호기심으로 갔는데요. 가보니까 그 분위기도 괜찮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. 실제적인 상황이랄지 아니면 또 솔직히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. 그런 것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기 얕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엔 좀 폭도 넓어지면서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와서 좀 많이 당황했고요. 바로 알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상당히 월드컵 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요. 제 생각에는 내년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너무나 후회가 많이 돼요. 아직 국내에서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우리는 반드시 일본을 알고 젊은 세대로서 분명히 일본의 청소년을 갖다 바로 알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상당히 월드컵 유치에 상당히 유리한 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요. 제 생각에는 내년에 진짜 선거가 4개나 겹치니까요. 그 개방한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무너지고 뭐 그런 거라면 벌써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 다 되지 않았어요, 거의. 법적으로 안 돼도야 웬만큼 다 들어온 것 같은데. 자긍심이 생기죠, 한국민이라는 게.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나가도 뭐 뻣뻣이게 다 쳐다볼 수도 있고. 이렇게 전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꾸준히 하는 거에 비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는 정시까지 또 저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